아르바이트 하던 10대 청소년 3명이 가게 매니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남성이 집 앞까지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는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용돈벌이 아르바이트하러 온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였다. 지금 변호사님, 이야기 사건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요. 네.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아하, 네. 30대 초반의 남성이 이 음식점에서 매니저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식당에는 10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네. 남녀 한 5명 정도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니저가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돈을 뺏기도 하고 또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라는 지금 그런 범죄 사실입니다. 애들 왜 혼나올 듯 했는지 애들 한 명, 두 명한테 계속 물어보죠. 돈 좀 빌려줘, 돈 좀 빌려줘 하면서 애들 다 돈이 없다, 안 된다 하면은 애들한테 욕하고 때리기까지 하거든요. 갑자기 얘기하다가 때리고 머리랑 어깨 이렇게 때리고 제 사비로 뭐 사와라 막 이렇게 시키고 기름비 달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듣고 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뵙겠어요. 네,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매니저는 근무를 마치고 여성 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해서 차를 태웠고요. 네. 집으로 가는 대신 외진 곳으로 데려가서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피해자들이 아무리 거부해도 이제 끈질기게 범행을 좀 저질렀고 네네. 한 피해자는 감금된 상태로 네.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서 부상을 크게 입게 됐다고 합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데려가서는 길에 막 계속 서기 전에서 그래가지고 집에 가야 된다고 아빠 기다린다고 전화 온다고 난리 난다고 이랬는데 안 보내주고 집으로 데려가고 무섭고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엄마 쳐달라 하면 엄마하고 가라 하면 차 못 태워준다 해가지고 차에서 성추행 같은 거 물론 뭐 경찰 조사와 법원의 판단이 뭐 있어 봐야지 실제적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학생들의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 정말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일이라면서요. 왜 이렇게 늦게 알려지게 됐답니까? 네, 이렇게 심각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뒤늦게 밝혀진 것은 피해자들이 이게 쉽사리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아, 네. 피해를 당할 때만 해도 대부분이 10대였고 네. 아까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수치심도 많이 느끼고 네. 또 이걸 상대방한테 털어놓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뒤늦게 알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 뭐 가장 가까운 친구나 아니면 부모에게도 말을 못했다는 건데요. 근데 오랜만에 이 네. 동료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다고 그때 같이 일했던 합니다. 친구들하고 만나는. 예, 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힘들었던 이야기를 네. 하나 둘씩 꺼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가슴에 있던 그런 아픈 이야기까지 꺼내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소를 했더니 이 매니저분이 네. 과거에 성폭력 전과 도 있었고 네. 그리고 발목에 전자 발찌도 차고 있는 분이었었다고 합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제 항상 긴 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전자 발찌 찬 거는 못 봤습니다. 이게 참 아이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자발찌를까지 차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버젓이 아이들이 일하고 있는 그 저 식당에 매니저로 일할 수가 있는지 또 그게 왜 또 그 사진에 체크가 안 됐는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뭐 네. 학원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취업 제한이 되는 건 맞는데 네. 지금 이 경우는 음식점이거든요. 아. 그래서 대중 음식점 같은 네. 경우는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증만 제출을 하면 되고 네. 뭐 과거의 전과라든지 특히 뭐 성범죄 전과가 있는지에 네.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법무부는 이렇게 전담 그 전자 감독 네. 전담 보호 관찰관 제도를 통해서 전자발찌 착용한 사람에게 이상 징후가 있다거나 뭐 네. 밤늦게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만 경찰과 협력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뭐 생활, 직장 생활까지 일일이 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것까지는 잡기가 힘들 걸로 보입니다. 이게 뭐 전자발찌 차고 있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네네. 또 일을 그렇죠. 또 해야 되고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사건 수사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경찰은 네. 이제 피해자를 불러서 이제 진술을 들었고요. 네. 현재는 이제 추행, 강간, 공갈의 혐의로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성폭행의 경우에는 강제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고소인들은 일관되게 피해 사실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고소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불충분하며 또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보충할 근거가 없기에 증거 불충분 의견으로 불기소 송치하였으며 현재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가 종결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담당 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 이제 증거 불충분 의견으로 검찰에 올렸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증거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네.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지금 의견을 밝히신 것 같아요. 경찰 단계에서 수사는 끝났다는 네네. 이야기다, 그죠? 네. 이게 지금 오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밝혀진 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 말고는 네. 아마 다른 물증을 잡기가 좀 힘든 점이 있기는 한데 네. 사실 이게 피해자들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면 좀 다르게 볼 여지가 그러니까요. 네. 신빙성과 일관성이 네. 있으면 있기도 네. 한데요. 어쨌든 피해자들은 지금 이 가해 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뭐 합의를 종용하거나 해서 여러 번 찾아오기도 하고 해서 네.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맨날 밖에도 못 나가고 마주칠까봐 이걸 누구한테 말도 못하니까 혼자 수업으로 힘들었죠. 계속 집 앞에 찾아온다 말하니까 일단 알겠다고 그 가해자한테 말을 해놓는다고 그렇게 하고 계속 집 앞에 찾아오면 그때마다 전화하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 검찰이 또 재수사 지시를 내릴 수도 있겠지요. 네. 네, 수사가 부족했다고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피해자가 찾아올 때마다 뭐 전화를 경찰 쪽에 해라라고 한다면 이거 저 어린 학생들로 봐서는 너무 불안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게 만약 정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네. 게 좀 그런 개연성이 있고 한다면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살인이나 성폭력 등 특정 범죄에 있어서 신고자나 목격자나 네. 뭐 참고인 등 그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요청을 하게 되면 뭐 경찰이 판단을 해서 그 신변 보호를 할지 말지도 판단을 하게 돼 있고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네. 그 국가에서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인을 다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도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변호사를 통해서도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연락이 오고 하면 계속 경찰에 알려서 좀 제지를 하도록 네.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는 이제 무료법률 구조라서 변호사님들 도움도 주시고 계시거든요. 급한 가정들에 대한 어떤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피해 정도에 따라서 피해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어떤 회복 프로그램이나 심리 지원이나 아니면 이제 의료적인 지원도 가능하니까 그런 도움을 받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눠보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고 경찰도 수사를 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상황인 것 같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밥상머리 토크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